네. 오, 그 우리 동굴농장 사장님 지금 이게 들고 계신 게 이게 뭐예요? 푸귤이죠. 아, 푸귤. 네. 이게 바로 그게 우리가 그 청귤이라고 하는 네네네.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동굴농장에서도 이 청귤로 이 푸귤로 이렇게 청이나 이렇게 담글 수 있게 이거를 판매를 하나요? 네. 그렇구나. 지금 현재 우리 동굴농장 하면은 사실 그 농장에 동굴이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동굴의 어떤 그 사연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거보다 먼저 우리 그 동굴농장에 어떤 이 이런 푸귤이라든지 이런 거를 재배할 때 있어서 혹시 뭐 특별히 뭐 활용하고 있는 재배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제주도 특징인 그 화산해토거든요. 오. 그것은 토심이 깊다는 얘기고 네. 토심이 깊으면 뿌리들이 네. 네. 땅속 깊이 박혀가지고 오, 수분을 네. 너무 많이 빨아들이니까 네. 귤이 맛없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맛있는 귤을 해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맛있는 귤 생산을 위해서 타이백 재배를 하고 있어요. 저 타이백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그게 굉장히 당도를 예. 엄청 높게 만든다고 예. 하던데. 예.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 타이백을 깔아줌으로써 태양 반사열을 이용하고 또 이 가을에 이제 일기 변화 때문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분 조절을 이제 해주는 거죠. 타이백을 깔아줌으로써 네. 태양 반사열은 이용하고 수분은 차단해요. 그래서 수분 조절을 인공적으로 네. 하는 셈인 거죠. 그러면 우리 그 동굴 농장에 그 귤들은 그 우리가 일명 그 노지 귤이라고 하잖아요. 네. 노지 네. 귤인데 타이백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구나. 굉장히 동굴 농장에서 나는 그 귤들이 맛이 굉장히 당도도 높고 품질이 우수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당도를 네. 높이기 위해서 만족한 당도가 안 나와서 네. 네, 다양하게 노력을 해왔고 또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민감한 분들한테서 어떻게 처음에 주문 배송 받고 열었을 때보다 두고 놔둘수록 더 맛있네. 뭔가 독특해요. 이런 평을 좀 듣지요. 오, 독특하네요, 진짜? 귤이 이쁘다 하면, 맛있다 하면, 농부들은, 네 딸 정말 이뻐. 그런 것처럼 아주 기분이 좋답니다. 네. 근데 귤을 이게 놔둬서 숙성을 하고 난 다음에 먹으면 당도가 더 올라가고 그럴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살이 빠지면서. 오히려 살이 빠지면서. 예전에 누구나 알듯이 고구마 네. 햇볕에 네. 이제 놔두면 더 달아지잖아요. 네. 비슷한 위치예요. 네. 네. 우리 동굴농장이 농장에 동굴이 있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지만 타이백으로 굉장히 당도 높은 또 제품을 또 상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런 청귤도 굉장히 예뻐요. 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좀 더 특별한 귤이 아닐까라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되네요. 근데 푸귤은 푸귤 나름의 신선함과 네. 예전부터 이 그 귤피가 한약재로 쓰여왔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거 푸귤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네. 그 예전부터 한약재로 쓴 그 귤피 이것에 네. 차단해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하나가 다 통째로 들어가니까 껍질뿐만이 아니라 귤피뿐만이 아니라 다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겠네요. 예, 풋귤의 신선함 같은 게 있죠. 그렇겠네요. 네. 우리 동굴농장에 뭔가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우리 사장님께 동굴농장에 어떤 담겨있는 전설과 같은 그런 사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물어볼 텐데요. 지금 우리 동굴농장 타이백으로 생산이 되는 이 풋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우리 동굴농장 네. 우리 사장님께 연락을 하면 되겠죠? 네. 네. 우리 동굴농장으로 놀러 오세요 한번 할까요? 네. 네. 동굴농장으로 놀러 오세요.